아, 안녕하세요.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신님 그 작년 1월 말쯤 돼서 아. 예 그때 토요일 피라디리 그 강연장에서 아. 그때 이제 신님 오시고 우리 회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나이가 한 70대 후반 되는 우리 남성 지지자분 고문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앉은 상태에서 고기가 뒤로 딱 젖혀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때 신임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임이 그때 그 안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얼굴에 눈빛 맞추시고 들고 나와서 좀 쉬게 하시라 그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업이 심장내과 의사가 되니까 의식이 있고 쓰러지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그런 환자를 발견하면 제가 뭐 직업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쪽 손목 동맥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거의 온 상태였는데 그래서 신임께서 이제 좀 시도하다 해가지고 그때 보좌관 한 분이 그분을 얻고 밖에 잠시 그 조금 떨어진 데서 그 식탁에 눕혔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 맥박을 만져보니까 맥박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맥박이 안 들어오면 제가 식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가서 혈압 올리겠어 다리를 올리고 예, 지켜보고 한 3분 지나니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분 지나니까 완전히 의식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신임의 그 에너지의 기적을 제가 직접 그 목격을 했고 그 12월 3일 날 작년에 그 맹인 한 분 오셔가지고 신임 만나보고 이렇게 에너지 받고 축복받고 봐도 거의 뭐 몇 초 안에 시력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예, 예. 그런 그 기적을 오늘 우리가 참 한국에서 환하게 보는데 그렇게 그날 그 사람은 12월 3일 날 그 노선생은 그 눈이 인단 흰자만 있어. 손이 빨리 떨리고 예. 그리고 다리가 마비가 돼 있어. 근데 그게 동시에 다 없어졌어. 한 번에 예. 한 번에 그냥 싹 없어져. 예. 눈알이 금방 돌아오고. 그리고는 서울대병원과 연대병원 이런 데서 예. 논문을 썼다고 그래. 예. 예. 영남대에서. 영남대에서 예. 이 사람은 눈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서울대 세브란스 다 가둬왔다는 거야. 예. 다 불가하다고 해서 예.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있다가 나한테 온 거지. 예. 한 몇 초 사이지. 예. 풀어진 거는 바로 됐는데 그때 노인이 종로상에서 쓰러졌을 때 내가 당황을 안 하잖아. 예, 전혀 그때 전혀 뭐 당황 안 하잖아. 전혀 뭐. 아주 그냥 침착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만 딱 줘버리고 말아버리잖아. 예, 예. 가서 심해는 낫는다고. 예. 그러면 그게 심장의 의사들이 만져봤을 때는 맥이 멎은 상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 예. 의학적으로 예. 심정지인데. 심정지를 모면하게 해버린 거죠. 네. 죽은 생명을 그대로 다시 연장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초연결이라고 내가 하잖아. 네. 초연결은 생사를 연결하는 것도 초연결이에요. 네. 초연결. 그러니까 의학, 현대의학은 초연결은 안 돼. 네. 초연결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심박동을 하든지 뭐 이걸 손으로 하는 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잖아. 네. 손으로 안 하는 거는 초연결이야. 네. 손으로 안 하고 뜨게 하는 거는 숨을 다시 쓰게 하고 에너지가 올라오게 하는 거는 초연결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거의 100%가 다 초연결, 초지능, 뭐 그런 거죠. 네.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 그러니까 무슨 뭘로 고치냐면 암흑 물질이지. 예, 예. 암흑 에너지로 고치는데 그 암흑 에너지를 과학자들은 부정은 안 해. 예. 하는데 볼 수가 없지. 예, 거기에 대해서 암흑 에너지에 대한 증거는 가질 수 없어. 예. 암흑 에너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노 타임, 노 스페이스, 노 스페이스, 노 플랫폼. 아, 예. 그러니까 암흑 우리가 손으로 움직인다면 플랫폼이 돼. 예. 손으로 압박을 한다면 이게 플랫폼이에요. 예. 힘을 통해서 예. 인간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소생하는 거잖아. 예. 그런 건 아니지. 예. 암흑 물질이지. 예. 그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현대의학과 과학은 좀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측정도 불가하고 가지고 있은 자도 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존재하죠. 내가 처음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예사로 봐. 그 노예우 씨가 그렇게 된 걸 예사로 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노예우라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영남대에서 이 눈은 영원히 떨 수 없다는 논문을 만들었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이야. 포기한 사람이지. 그런데 자기 남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님 그 허경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예. 왜 만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예. 그냥 고친대요. 예. 이제 이랬대요. 예. 이 자식 어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런 못된 놈 같은 사람 전화 끊어 임마 그런 끊어버렸대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노회군 뭐한테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 그 진짜 하나님이니까 가서 만나봐라 이러더래. 그 이야기 들었죠. 예. 그럼 그 소리가 왜 그 사람한테 들렸을까? 예. 동생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야. 야, 네 시간 있으면 한 이틀 차 좀 빌려주라. 같이 가자. 그래 올라온 거야.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그런 미친놈 어디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말이야. 그 뭘 고쳐 임마 고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소리가 딱 들렸다는 거야. 이것도 뭔가 그렇게 될 인연이 있는 거야. 그 자가 예. 평생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 예. 내 안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게 너무 떨려서 자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떨려. 예.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고 싶었다는 거야. 예. 너무 통증이 예. 많이 흔들리니까 예. 근육통이 올 거야. 예. 근데 그게 이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 지금 요 앉아 있는 자리에. 예. 그날 계셨나? 아, 11월 3일 날요. 어. 아, 그날 안 계셨구나. 아, 그날 많이 봤지. 예. 많은 사람이 봤어. 예. 목격자가 많아. 전에 강림에서 그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이 분자, 원자, 이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그렇지, 그거는. 예. 그거는 내가 강의한 적이 있지. 예, 그런 말씀하셨고, 또 언젠 또 암세포가 되면 세포가 나빠지면 세포의 막이 좀 쪼글쪼글해진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에너지를 바꾸면서 그런 좀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저 케이크 같은 거. 예.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예. 그럼 이게 세포란 말이야. 예. 세포, 우유세포. 예. 소에서 나온 젖이잖아. 그럼 이게 세포야. 근데 이 세포가 썩질 않는 거야. 죽어야 썩을 거 아니야. 안 죽는 거야. 그렇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가 이렇게 우유가 몇 년, 몇십 년 가도 우유는 치즈로만 돼버리지. 이게 치즈가 됐잖아. 그 전부 내 사진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렇죠. 예. 그 연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디 우유가 색깔이 변합니까? 네, 안 변하겠습니다. 안 변하고 치즈 색은 항상 예. 흰 색깔로 치즈가 그대로 모여있고 예. 밑에는 이게 우유의 성분이야. 맞죠? 우유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지. 예. 여기 물이 한 방울도 없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이것이 증발한 흔적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가스가 찼으면 이게 폭발합니다. 예. 부패하면 그게 되죠. 부패하면 이게 예. 폭발하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예. 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비닐로가 이렇게 되지. 예, 맞습니다. 가스가 생깁니다. 가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노 가스예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흑행영을 에너지를 이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과학자들이 모르는 암흑 물질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 암흑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썩지 않는 거예요. 세포 변동이 없어요. 세포는 그대로 부패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 케이크가 생크림이 안 부패하잖아요. 몇 년 돼도 말르기는 말라요. 예. 수분은 날아가니까 예. 이거는 수분도 몰라 못 날아가고 여기 있는 거야. 이 수분이 날아가면 치즈만 되는 거야. 우유를 흔들지도 않았는데 왜 치즈가 되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우유를 확 흔들어서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 놔둬도 치즈가 다 치즈로 올라와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떤 세포든 썩지 않는다. 암흑물질이 들어가면 그는 누구든 암흑물질을 구사하는 자는 신밖에 없는데 그 신인이 와 있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부동의 증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해보면 시큼해져 버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폭발해버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아. 예. 그러니까 원력을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탁 주잖아. 예. 그럼 에너지를 탁 쏴버리면 그 사람의 에너지, 몸 전체의 에너지 세포가 이 찌그러져 있던 세포들이 이 적혈구가 찌그러드는 거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그렇게 되겠지만 예. 스트레스 받을 때 적혈구가 예. 찌그러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혈관을 잘 통과 못해. 예.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그러나 세포는 적혈구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 세포도 죽지 않는 이 세포도
썩질 않는 거예요. 예. 죽어야 썩는데. 예. 우리 인체도 세포가 계속 소변으로 죽어서 나가요. 예.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가는 상태인데 이거는 나가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무시무시하다는 거. 내 사진의 위력이 무섭다는 거. 네. 뭐가 나오냐? 암흑 에너지가 내 사진에서도 나온다. 내가 암흑 에너지를 넣기도 하고, 네. 내가 노루가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데, 가서 내가 살렸거든. 네. 눈을 탁 쳐다보고, 노루를 탁 살렸단 말이야. 네. 눈을 까집어졌지. 네. 그런 죽은 길바닥에서 아스팔트 위에 자빠져 누워있는 노루를 네. 우리가 살려가지고 산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네, 못 하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노루를 탁 쳐다본 거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고 또 이거는 암흑 물질이 돼버린. 예. 이거 과학자들이 분석이 불가능해. 네. 왜 이렇게 됐는지. 한 사람 것도 아니야,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가져오자. 이거요, 이거 수백 개째야, 이게. 그 만약에 혹시 신님이 나중에 백국로 돌아가시게 되면 신님의 사진 스티커 신님 이름을 부르면 그대로 똑같이 효력이 똑같지. 왜? 노 스페이스야. 공간이 없단 말이야. 노 스페이스야. 노 타임. 내가 갔다 있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가버려도 있는 거야. 노 타임. 노 스페이스야. 공간을 이동했다 해서 그게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가 아니야. 여기 있던 이 물체들은 영원히 안 썩는단 말이야.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야. 영원히 안 썩는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이 안에 소주를 넣어놔도 썩을까 봐서 방부제를 넣어요. 그래 안 그래? 소주에도 방부제를 넣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미량의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이건 방부제 없어. 안 썩어. 이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걸 보면은, 야, 허경영은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이 직접 안 만들어도 남들이 내 스티커만 붙여도 내가 하는 것이 초연결, 예. 초지능한, 예. 노 플랫폼, 예. 노 타임, 노 스페이스야. 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든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여기서 달을, 에너지를 달을 키우잖아. 예. 봤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뭐요? 그것도 연결이야. 예. 그것도 초연결. 예.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 심장과 연결해버려요. 예. 그 심장을 이렇게 해버리면 좋아지잖아. 예. 지금 우리 원장님 심장을 한번 보자고. 예. 원장님 심장. 심장을 여기다. 원장님 심장을 보자. 자, 힘줘봐요. 심장. 그러면 지금 심장이 안 좋다고. 요 심장 여기다 대. 거기다 대. 자, 힘줘봐요. 이 지금 현재 심장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안 좋죠? 똑 떨어지잖아. 근데 내 심장에 한번 대봐요. 자, 불가합니까? 완전 불가죠? 그럼 이 심장이 이거 뭐예요? 이게 그 심장 저쪽으로. 그래. 자, 심장, 이거 봐. 큰일 나요. 위험한 심장이란 말이에요. 이 심장은 가져오고 다시 대봐. 이게 100억 명이 돼도 안 떨어지겠죠? 안 떨어져. 이거는 심장이 내가 나이가 많지. 요 내분도 나이가 열몇 살에 적잖아. 그죠? 그 심장이 저게 뭐냐. 그럼 저 심장을 내가 초연결을 해볼게. 좋아졌다. 끝이에요. 뭐 꼬고 간 거 없잖아. 대봐요. 그러면 이거 내하고 똑같이 돼서 안 돼서. 힘이 다시 생겼습니다. 생겼죠? 저 위에프로 땡겨. 대봐요. 생겨서 안 생겼어? 생겼습니다.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초연결이야. 청진기를 댔나, 뭐, 침을 놨나, 뭐, 아니, 뭐, 놓았지. 그래요, 그래요. 예. 응? 그, 여러분이 쓰는 의학이 바로 대체의학이고, 예. 의학이 손이 닿지 않고 밥상에 밥을 먹는 이게 진짜 의학이야. 밥을 잘 먹는 게 그게 예. 진짜 의학이에요. 예. 그리고 그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발생한 탈을 고치는 게 대체 의학이야. 무슨 의학이겠어. 근데 의학이 진짜고 대체 의학은 그 의학에서 못하는 걸 대체한다.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식음료를 조절하고 산 속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고 오히려 제때 잠을 자고 이게 완전한 의학이에요. 맞아, 맞아요. 이 의학을 이탈하게 되면은 대체 의학에 가게 돼. 그게 병원이야.